이번 윤석열 정권의 역사 부정, 역사 패인이 정립가경입니다. 시를 넘어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알고 있는 당연한 역사 사실을 이 정권만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촛불문화제 첫 순서로 올바른 역사 강연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역사학자 정우영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못하시죠? 아, 요즘에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부르기가 굉장히 망설입니다. 방금 승국춘열대 묵념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 되찾은 나라를 다시 이 꼴로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승국선 열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승국선 열께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총리는 해군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해군사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해군 군함 이름을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도대체 왜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 홍범도 장군 1868년에 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젊어서 남의 천대와 구박과 멸시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분은 이 나라로부터 뭘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공포들이 전부 일본의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멸시하고 구박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총을 들고 떨쳐 일어났습니다. 내내 일본을 맞싸웠고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독립군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의 부인과 자식들도 독립전쟁 과정에서 그분이 독립전쟁을 했기 때문에 부인은 일본군에 잡혀 고문받아 돌아가셨고 큰아들은 일본군과 싸우다가 일본군 총에 맞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성산리 보호종전투 이후에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고 온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는데 이 나라가 우리 민족이 살아생전 그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되었다고! 네, 그분들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분들, 노예들, 독립군들이 왜 목숨을 걸었는가? 자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게 바로 의의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위험을 모두 쓰고 구하는 게 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의라고 부르고 그런 일에 떨쳐 있는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연대의식이 정의의 기초입니다. 문범도 장군은 민족에 대한 연대의식, 자기를 구박하고 멸시했던 그 민족에 대한 연대의식에서 의병이 되었고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아시는 송찰리 동무는 듣고 이 말을 좀 나왔으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의식 참배 때 공범도 장군이 재판위원이 되었고 우리 다른 우리 군들을 죽였다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식 참배는 서른장에 무장하고 들어간 3,500명의 우리 독립군들이 서른군을 들하고 마차를 이길까봐 서른장 꼭지에서 지방대국 측에서 무장이 전해지고 있고 우리 독립군 일부가 거기에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장 충돌이었습니다. 공범도 장군은 거기에서 우리 도포를 쓴 적이 없습니다. 재판위원이 된 것도 그들이 무장해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우리 독립군들을 재판에 회부했을 때 억울한 피해자가 우리 독립군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참가한 것이고 게다가 공범도 장군은 당시 53세 독립군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누가 지금 50세 넘은 사람하고 총 들고 산으로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싸우라고 하면 거기에 응하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 갠다라 모르겠죠. 근데 그분은 만주, 연해주로 다니면서 총을 까불기 위해 동지들과 함께 탄광에서 부두에서 함께 노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왜 박정희 남북 경력을 말하는가 했으니 그들은 회개했다고 합니다. 공범도 장군 194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미국과 소련은 연합군으로 독일 일본과 싸웠습니다. 전향하고 회개해서 독일 불편이 되는 얘기입니까? 일본 불편이 되는 얘기입니까? 평생을 그분이 1927년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나이 60 이제 더 이상 독립전쟁에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서른에서 걱정하는 동포들을 독립운동가들 조금이라도 도움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연금이 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공산주의 선전을 한 것도 아니고 공산당의 주요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공산군이 되어서 싸운 것도 아닙니다. 1937년 그가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공산당원이었다면 1937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동포들과 함께 파제아산으로 쫓겨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파제아산에서 동포 연극인들이 만든 극장에 너무 어렵게 살까 젊은 연극인들이 우리가 좀 독자에서 극장 관리인을 맡겼습니다. 말이 좋아 관리인이지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독립전쟁의 영웅이 그렇게 쓸쓸하게 노년을 보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정부가 그분의 유해를 모셔올 때 카자흐스탄 거주 우리 동포들, 한인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카자흐스탄 거주 한인들의 정신적 지주인데 그 묘소를 한국에 돌리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야 보내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굳이 북한 출신인 그를 굳이 이 땅에 모셨다가 대전평충원에 앉아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공범도 장군은 돌아가신 지 80년이 되어서도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전통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상징성을 만들어줌으로써 대한민국에 기여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본인이 된 게 무슨 잘못이냐고
백선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 소련장에서 소련 공산당에 입사한 건 독립운동 사원을 취소해야 하는 만큼 대전교총원에서 우리를 파괴해낸 만큼 그렇게 큰 죄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일병군 장교가 되고 강도 축설대에 들어가서 동포 독립군을 향해 총을 겨누고 총을 쏴죠. 그런 사람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고 단 한 번도 우리 동포를 향해 총을 쏜 적이 없고 우리 동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까지 전부를 희생했던 분은 우리가 공산주의로 내몰아 내쳐야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왜곡해서 독립운동가를 역사 속에서 숙청하려는 정치적 시도는 현실을 왜곡해서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몰아서 내치려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정치주의 세력이 민주 네, 공동장부를 노력한 바로 그 방식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 반국가세력 낙인을 찍어서 사회에서 격리 매장시키겠다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본인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사욕을 챙기는 게 진짜 인간답게 사는 길이라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극단적 이기주의자들과 사익지상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신의 응답을 위해서,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 동포들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고, 민족의 영웅이고, 이 세상의 모험이라고 지켜세우면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벌 기업과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부족한 세수 보충하겠다고 전기료, 수도료, 간접세 올려서 가뜩이나 얇은 서민들 지갑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를 대화에 대한 적대 정책을 공공의 표시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핵폐수를 과거에 방문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게 커녕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핵폐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대형 참사에서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빠지고 소방대장, 일선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실 밝힌 수사 책임자를 구속해 보겠습니다. 나라를 정권의 살벌로 지급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겁니다. 이런 일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반국가 세력이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냐는 누명을 지우고 있습니다.
생활이 파산하는데 사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전쟁 공포를 느끼면서 사람밖에 살 수 없습니다. 걷다가 운전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이 고문처럼 자행되는 세상에서 사람밖에 살 수 없습니다. 공범도 장군이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으로 몰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자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던졌던 공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거둬서는 안 될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면서 고통 앞에 중립없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 정부의 반생명적이고 반인간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통화적인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응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식을 멈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정부가 잘못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시사 총리를 6번 만나는 동안 야당 대표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 정권은 역사상 없습니다. 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겠다는 경제의식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동정과 연대의식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매일매일 휴가권 문제가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 사회는 바로 영등식이 실종된 현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정부의 폭정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만은, 그의 이름만은 이제 우리 사회에 물질이 아니라 생명,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이 고리를, 우리의 이 고통을 함께하면서 널리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서 현장에서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또 직접 모셔오기도 했는데 정의용 교수님 말씀대로 고려인 사회가 굉장히 섭섭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나라고 경제력도 좋아져서 대한민국 고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쁜데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의 상징이고 그리고 모두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유해를 모셔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프다. 모셔올 때는 눈물까지 흘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려인 사회의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 고려극장인데 오늘 고려극장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청감독 유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랑도 여러 차례 만나고 벌써 우리나라에 와서도 여러 차례 공연했던 분인데 그분이 오늘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모셔갔으면 제대로 모셔라.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사태
물타기 하지 마라. 홍범도 장군을 홍범도 장군의 이력이 문제라면 내 가족과 동포 50만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인근에 천산산맥 높은 알라타우스 산들이 있다. 눈보라 쳐도 뜨거운 햇볕 맞아도 이 산들은 그 모습 그대로 굳세게 서 있으며 우리를 바라본다. 홍범도 장군도 이 산들 같은 분이다. 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홍 장군은 우리 민족 독립전쟁 영웅이다. 7천만 결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고려국장은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이 네 분을 어제 육사에서 한 분은 육사 바깥으로 내쫓고 네 분은 지금 그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라 박물관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 상징적인 장소는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고 광복군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네 분을 박물관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내쫓는 것은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이고 광복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잘못이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은 그 자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공호동 청산리를 지휘한 분이고 지청천 장군은 서로군 정서의 상징적인 대장으로서 홍범도 장군과 함께한 분이고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국무군 정서 총사령관으로서 청산리 전투를 지휘한 분이고 이범석 장군은 국무군 정서의 교수부장으로서 청산리 전투를 홍범도 김좌진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해영 선생은 바로 그들을 길러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분이 그래서 한 덩어리입니다. 정부가 이 다섯 분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홍범도 장군을 빨갱이라고 공산당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바깥으로 내쫓겠다고 하는데 홍범도 장군은 살아서 1937년에 스탈린의 공산당으로부터 가장 험한 길 강제 이주로 쫓겨난 분입니다. 78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셨는데 고국에서 또다시 돌아가신 그분을 모셔다가 또 강제이주 시킨단 말입니까? 홍범도 장군의 강제이주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전우영 교수님의 강연과 우원식 의원님의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이 꼭 새겨듣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현장의 민심을 전해주실 분입니다. 원외 지역위원장을 대표해 김현정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 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백패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들에 맞서 싸우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폭력적 발언에 분노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고 민주당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국민 안전과 민생, 태양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기를 담아서 동지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 사유화를 넘어 권력 카르텔이 도를 넘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하며 울분을 토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삶은 고금리, 고물가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데 각자 도상을 하며 내팽개치고 초기업, 초부자 강세를 하는 서민 민생 포기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식량전에 전화의 바지를 자처하며 한반도의 리스크만 키우는 국익 포기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의 핵폐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 핵세를 들여 홍보를 하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며 철진한 이념난장을 선포하며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지우고 진일 방공국가를 선포한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처가를 위해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 수백 명의 무고한 국민의 인재로 관제로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나라. 국민들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 이게 나라냐며 한탄하고 계십니다. 국민께서는 이런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더 세게, 더 독하게 싸우라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표적수사, 조작수사 중단하십시오. 1만 10명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똑같이 조사받으라고 하지만 거꾸로 검찰은 다른 국민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수십,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1년, 2년이나 돼도 변변한 물증만 없으면 수사 종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도 70일 만에 수사 종결했습니다. 아무리 조작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유포해도 진실의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력을 수여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을 단합하는 깡패 정권에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원외 지역연장 협의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국민항쟁 천막봉부를 설치하고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국민항쟁을 주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운 이 촛불이 핵불이 되고 핵불이 들불이 되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결의를 모아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역시 흰색 면이 앞으로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부분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파탄 각자 도생 대통령이 책임져라! 주권자는 국민이다! 민주주의 지켜내자! 네, 그러면 어제부터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실 분입니다. 원내투쟁을 이끌고 계신 박광훈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은 위대합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촛불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은 나를 태워서 길을 밝힙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신을 희생해서 대한독립을 위해 싸웠듯이 바로 그 촛불의 정신이 우리 모두를 살려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1919년 3.1 독립선언의 정신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1호 국군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지청천 김좌진 이범석 장군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벌였고 놀라울 정도의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부정하고 지우려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장군의 위대한 항일 독립 정신과 그 놀라운 용기를 존중하고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는 촛불의 힘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드시 중단시킬 것입니다. 일본은 1993년 러시아가 900톤의 핵폐기물을
연해주 해안에 버렸을 때 이것을 항의하면서 주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국제사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현황에서 저준이 방사성 폐기물도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이 1993년에 한 방식대로 대한민국이 2023년에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막아내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과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께서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 모든 국가들의 책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은 핵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가장 짜게 편성했습니다. 짜게 편성했다는 게 뭡니까?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 정부에게 경제 살림을 맡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평화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무더운 정권의 폭력과 억압을 온몸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폭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항쟁의 선봉을 자처하셨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무능 폭력 정권에 맞서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재명! 네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동지 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현실은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원로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바꾸는 머슴이요 대리인이다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국민의 원하는 말을 국민의 뜻에 따라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었나 맞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대통령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무시하고 국민과 이 나라의 주인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나서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은 공동체를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국가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영토의 주권을 침해해도 반대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일본을 편들어서 전 세계에게 핵폐수 해양 투기를 합리화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 가르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바로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나서 직접 가르쳐 주시오 여러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책무는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국민 대변인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 이념이 더 중요합니까? 이념을 위해서 민생을 희생시키고 국민의 간간이 찢어서 발끈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또 하나의 책무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했겠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바로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재야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살리는 일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민간 경제가 위축되면 정부 지출을 올려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중학생 모아낸 이 단순한 의미를 무시하고 이 불안성에 처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하다고 서민과 청년 지원 예산을 깎아버리면 이 나라 경제가 대체 어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대리입니다. 여러분 께서 똑똑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맡긴 것은 권력으로 그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이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국법 질서를 악용해서 자신들만을 위해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고, 이게 바로 국기문란행위 아닙니까? 반드시 책임을 봅시다. 시절은 비록 좋아할지 몰라도 역사 속에서 혁명조차도 한 개인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작은 실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이 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다시 채워냅시다. 여러분 그 제1선도에 제가 서겠습니다. 불사시대가 되어 사라지는 남이 있더라도 거짓이 정의라는 것을, 거짓이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민주당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비판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도 인정합니다. 탓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파하실 때 그것은 병원에 가면 된다,
좋은 병원 있으니까 소개해 주겠다가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슬프고 좌절에 빠져있을 때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믿으셔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그 좌절을 이겨낼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자가 많은 나라 대한민국. 자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빈곤이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0분마다 한 명씩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우리가 못 보는 그 어딘가 뒷골목 지하 단칸방에서 누구는 또다시 가족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것입니다.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곧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그 속에서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뿌린 만큼 거두고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문화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노래로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